타임즈. 김은총 선생의 발브라토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슨. 굉장히 아름다운. 잘하네. 발브라토. 레바도 달려있는데.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예전에 했었던 그 어떤 몸을 이용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네, 네. 선생님들 발레몰로. 많이 하잖아. 발레몰로, 네. 발브라토, 네. 그 손코라스, 손코라스, 네. 네. 그리고 요 새끼 볼륨, 네, 네. 새끼 볼륨. 뭐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은총 씨는 그런 거 혹시 뭐 기계의 힘을 빌지 않고 내 노하우로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발브라토 하나. 없어. 네. 선생님이 그런 걸 좀 많이 하던 세대였었죠. 네. 네. 잡짓이죠, 잡짓. 잡짓. 네. 기타로 하는 온갖 잡짓. 그렇죠. 참 이거 진짜 처음에 그 손 코러스 봤을 때 진짜 네,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특이한 거 참 많이 하세요. 자, 저희는 오늘 이제 ES 335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335는 전부 다 한 번씩 뭐 유저였던 적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네, 저 네. 아주 옛날에 쳤었는데, 네. 그게 되게 싸게 샀는데 이게 넥이 부러졌던 거였어요. 빨간색. 그렇군요. 네. 항상 깨졌다 붙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깨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좋은 리페어 샵들이 많아져서 이 보강 같더라고요. 보강까지 하고 칠까지 해서 맞아요. 부러진 것조차도 몰랐는데 아, 네. 예전에는 그냥 이 금인간 상태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방치하니까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내게 부러져도 그 가져가서 잘만 붙이면은 네, 뭐. 진짜로 새거나 네. 다름없는 강도가 맞습니다. 되니까 넥 부러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넥북 기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명의를 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ES-335는 뭐 저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미지가 좀 잘못 선입견이 좀 잘못 박혀 있는 그런 기타 중에 하나죠. 네네네. 뭐 재즈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재즈에도 좋은 거지. 재즈도 좋은 거지. 네. 재즈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335는 재즈 사운드를 들려줘야지 무슨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335가 언제부터 재즈의 맞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미할로우는 기본적으로 재즈를 하라고 만들었다기보다 기본 톤에다가 어떤 레저넌스, 그 공간감을 예, 예, 예. 조금 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즈라든가 공간감이 느껴지는 장르에 잘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기 시작한 그렇죠. 것이고 예. 실제로 정말로 특화되어 있는 거는 세미할로우보다는 풀할로우 쪽이라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네. 175 재즈는 그렇죠. 재즈 마스터로 해야죠. 재즈는 재즈 마스터로 해야죠. 그래야지 아, 맞아. 진짜 재즈가 마스터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장르도 힘들고 기타도 힘들고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를 느끼는 재즈라고 만들어졌더니 그거 갖고 다 락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재즈 마스터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그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재즈 씬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었던 기타는 전부 다 깁슨의 풀할로우 계열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175 계열, L5 이런 계열이 L5. 이제 워낙에 근데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깁슨은 이제 레스폴이라는 확실한 그 솔리드 바디 기타와 그 풀할로우로 재즈를 씬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차피 핸드. 지금 팬더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게 텔레랑 텔레랑 스트라토캐스트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팬더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할로우 시장에 자기네들이 이제 들어가 갖고 그 프랄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좀. 여기서 조금 다른 감성으로 솔리드 기타 선에서 우리가 이런 175가 갖고 있는 재즈 시장을 좀 한 이만큼이라도 좀 갖고 와 보자. 먹어보자. 그런 지분을 갖고자 하는 의지로 재즈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낸 건데 재즈 하는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뭔 재즈 마스터야. 재즈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니아층이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재즈 마스터라는 건 진짜 회사의 의도였으나 네. 전혀 상관없게 된 거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낸 게 재규어인 거예요. 또 재즈 마스터랑 재규어랑 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즈 마스터는 그것 때문에 망했던 거고 재규어는 이제 깁슨에서는 점점 더 위쪽에 프리미엄 라인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게 그 최고가가 깁슨 최고가랑 팬더 최고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우리도 고급형을 만들자 해가지고 가격을 확 올린 고급화된 모델로 제규어를 냈던 거였는데 또 뭐 망했죠. 폭망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웃긴 거는 그 두 개 재즈마스터 제규어도 그렇고 그 깁슨의 그 디럭스
뭐 레스폴 디럭스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망한 기타의 전형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시 전설로 이렇게 새롭게 맞아요. 자리매김을 한 그런 기타들이 맞아요, 맞아요. 많아요. 근데 335는 시작부터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어와서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가? 정통의 스테디셀러. 길을 걸어온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335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막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네. 꾸준히 잘 됐던 네. 기타. 자, 335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335. 자, 58년도에 출시된 335는 그에 출시된 테드 맥카티 삼형제 같이 출시됐어요. 네, 익스플로러, 플라잉 브이, 모던이랑 같이 출시가 됐는데 외관으로 승부를 보려고 제작한 기타가 아니었고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운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확 가게 하려면 이미 디자인적으로 세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깁슨표 세미할로우로 사운드와 어떤 역사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새롭게 제시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335가 그때부터 인기를 엄청 얻고 자리 잡는 데까지 1년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58년도에 출시되고 59년도부터 바로 이제 베스트셀러의 네.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이후에도 335는 그 이후에 출시되는 세미할로우 기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이게 세미할로우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그렇죠.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용한 기타리스트들을 보면 척 베리, 디비 킹, 레리 칼튼, 키스 리처드, 리린 나워 그리고 에릭 크랩튼, 존 메이어까지도 전부 다 네. 335만 안 쓴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재즈나 블루스 전용일 거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범용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얘기가 제가 그때도 여기다가 해놨다는 걸 보면은 335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모든 장르를 뽑아낼 수 있는 네. 풍성한 사운드를 주는 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5 얘기를 아주 많이 해봤는데요. 최근에 했던 335 볼게요. 오늘 저희가 하는 건 1959 ES335 리이슈 시리얼 넘버는 A916202고요. 873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겠어요. 자, 작년에 했었던 59335가 이게 700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700짜리 이것도 은총 씨랑 같이 했는데 80.67 나왔고요. 점수는 선생님은 증기기관차, 은총 씨는 599 잘한다, 저는 약간 불편하고 훨씬 낭만적이다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모든 기타의 평균값이라고 해서 드렸던 그 맞아요. 기타가 그때 당시 했었던 막 꿈의 기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ES335 그때는 오리지널 컬렉션이었어요. 오리지널 심지어 컬렉션. 커스텀샵이 아니었고 예. 은총씨가 꿈의 기타 꿈 그 자체, 저는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선생님은 365일 중 335일 치고 싶다 이랬고 거기서 이제 사틴으로 나왔던 게 이제 뭐 평균값보다 조금 담백하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64 리이슈 700짜리 이게 82.33이 나왔네요. 선생님은 좌총 우삼 이렇게 주셨어요. 왼쪽이 은총이가 있고 오른쪽에 335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좌총 우삼. 은총 씨는 335 커스텀 좀 64가 최고다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혹시 그 의견이 바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제임스 모델도 82점이 나왔고요. 부엉이. 네. 그 다음에 64 리슈 또 780짜리 이거 올해 2월에 했던 거, 이거는 선생님 오아시스, 은총씨는 전부 너였다, 저는 마스터링 끝난 사운드 마크사, 그래서 80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했었던 335들을 좀 알아봤고요. 세상 모든 기타의 평균값이라는 그 한 줄평은 왜 이렇게 지하양이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예. 재미없다고. 그게 뭐냐고. 아, 아, 재미없대. 그게 뭐야. 아, 말고. 뭐야. 왜 그게 1등이야. 그래서 되게 싫어하더라고. 지하는 삼삼오가 싫구나. 지하는 삼삼오도 싫고 내 한줄평도 싫고 나도 싫어하나 봐. 예. 이거 동자. 네. 자, 이번에 또 우리 만우절 특집 때 큰 역할을 해주셨죠. 큰 역할을 해주셨 더빙. 네. 자, 삼삼오 리이슈입니다. 가격은 873만원에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메인인 가격. 네, 메인인 USA. 천장 105.5cm, 무게는 3.72kg, 두께는 네. 40x50입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79mm 나오고요. 네. 바디는 3플라이 메포메죠. 메이플, 네. 포플라, 메이플의 네, 바디와 탑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센터 블럭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5cm 59,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골드 18대 네. 기어비의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비고요. 지판이 솔리드 에본입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지판 공렬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릭 미디엄 전보 프렛,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2개,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 들어간 모델입니다. 좋네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세상 모든 기타의 평균 값이 아니라 세상 모든 기타의 우등생이네요. 아, 우등생. 이야, 참. 너무 좋다. 누구 로또 당첨되면 나 하나 사주죠. 저도 아, 누구 로또 되면 저 하나만 사주세요. 예. 사달라고 하고 싶지 기타 소리가. 그 팬더 57 그 커스텀샵 그거랑 요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구나 그 생각할 거야. 있으면 참 좋겠다. 57 베이플렉이랑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동 연주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네, 맛깔나게도 치네요. 아, 좋다 이거 진짜. 이야. 우리가 그쵸. 좋아하는 깁슨 소리 다 나네. 예, 좋아하는 네. 깁슨 소리 다 나고 나 마샬 게인 기다리고 있어 빨리. 아, 알겠어요. 줄 서 있어 지금 맛집이네 지금.
너무 좋다. 갖고 싶다. 다 갖고 싶다. 아, 누구 낮추면 좋겠다. 마샬 개인 칠이고요. 아, 진짜 샀으면 좋겠다. 아, 이거 좋다. 누가 안 사주라고? 자, 이렇게 아, 누가 이거 다 하나 줬으면 좋겠다. 누가 사줬으면 좋겠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자, 바로 모니터 연주하고서 와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벌써 만들었네. 누가 사줬으면 좋겠는 사운드.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 드릴게요. 지금부터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계속 외쳤던 말 똑같이 쓰겠습니다. 누가 나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사줬으면 좋겠는 사운드. 네. 아, 벌써 이미 했기 때문에 앞에서. 저는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세계 모든 기타의 평균값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구 대표 기타 이렇게 네, 지대표? 지대표? 오케이, 오케이. 지대기 요거랑 뭐 팬더랑 몇 개 있겠죠. 그 중에 한 지구 대표 기타 중에 한 하나입니다. 국가 대표 느낌이에요. 자, 또 개꿀잼 스쿼드가 나왔습니다. 개꿀이야? 네, 개꿀이야. 자,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0, 변이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은총씨 네. 사운드 38, 가성비 9. 진짜 극단적이다, 진짜로. 네. 아, 너무 비싸. 이런 게 꽈락이죠. 네. 네. 편의성 18, 디자인 19, 84. 너무 이뻐. 가성비가 9가 나왔는데 기타가 84. 네, 저는 사운드 네.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 81점. 평균 점수는 81.67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운드 점수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가성비 점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공존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않습니다. 얘기예요. 그럴 리가,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스쿼드를 하면서 90점짜리 기타를 과연 볼 날이 올 것인가, 이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은총 씨가 오늘 최초로 9를 줬지만 또 사운드를 38을 주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펙에 이 사운드에 이게 400이면 나온다 생각합니다. 90 나오지 그러면. 9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운드 가성비나 한 18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400만. 그렇게 되면은 네. 사운드가 뭐 한 36에 가성비 18 뭐 이런 식으로 뭐 커서 나머지 조금 벌써 깎아 뭐 이러면은 그러면 뭐 90 나올 수 있지. 네. 자, 그런 기타를 저희는 기다리면서 네. 자, 오늘은 가성비 10 그런 기타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타를 뭐 만들 수가 있나. 네. 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타 계속 찾아서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거 갖고 싶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